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레뚱 여러분, 액시멈 크루 액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알리익스프레스랑 협업하는 영상인데 제가 선정한 그런 세차에 유용한 물품들을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부터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전용으로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착순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바로 접속하셔가지고 바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억지는 아니고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집어서 제품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토카 S4 언박싱 그대로입니다. 이게 상태 이제 배송 받으시면 이 상태일 거예요. 가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토카 돼 있죠. 여러 가지 넣고 다닐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흑세사 타월도 들어가 있네요. 두 장. 요건 세트 1번인데 요거는 양모 패드, 요거는 오렌지 폼 패드 3인치들입니다. 그리고 엠보싱 들어간 거, 평평한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3개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1인치 왁싱용, 커팅용, 마이크로 와이버 패드 같은 느낌이에요. 네, 폼 패드죠. 그리고 여기 두 세트 3인치 백업 패드 이렇게 또 이루어져 있고 샌딩 페이퍼네요. 요건 또 설명서 한국말은 없네. 불친절하구만. 원래 한 칸이라도 있는데 이 한국어가 얼마나 위대한데 없단 말이야. 이 자세가 안 돼 있구만. 일단은 자 이렇게 하면 본품이 이제 나옵니다. 본체 배터리는 뭐 바토카 해가지고 이렇게 충전 도크가 안 보이는데 여기로 바로 이제 꽂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 잭 모양이 요거랑 같네요. 12V 2500A 뭐 모자람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또 쓸 수가 있다. 끼운 다음에 이게 이제 스위치네요. 이 처음에는 공회전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전동기구는 살짝 길들이기 해주시는 겁니다. 원활하게 부품이 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음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봉을 이렇게 연결해서 싱글용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은 곳을 공략하기 위한 연장용. 편심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3mm, 12mm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먼저 이렇게 바로 끼워집니다. 플라스틱이라서 꽉 조이면 부서질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여기 홈이 있는데 저 안쪽에 보면 체결이 되는 스타일. 당겨주고 놓고 이런 방식은 좀 당겨줘 봐야 됩니다. 펌댄스 커플러 체결할 때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조절식이 아니라는 게 단점이긴 하네요. 정해진 회전수만 딱딱딱 쓸 수 있다.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핸들링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가볍고 1단은 2000rpm, 2단 3000, 3단 4000, 4단 5500rpm까지 일반적인 5인치 무선 폴리셔랑 거의 동일한 회전수로 보시면 됩니다. 펌패드입니다. 오렌지. 일단 제가 손이 미디엄 정도의 사이즈인데 파지나 이런 것도 상당히 편하네요. 뭐 보통 뭐 이렇게 잡을 일은 잘 없겠지만 이렇게 잡는 방식 파지는 상당히 괜찮다. 근데 손이 엄청 크신 분들은 완전 쪼꼬미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쏠리는 거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잡으니까 무게중심은 상당히 좋다.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이유가 있네요. 느껴지는 무게감은 700에서 600 상당히 가벼워요. 여성분들도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한 무게. 요거는 이제 충전 어댑터. 이렇게 해서 소개는 끝났고 자 마프라 클리너 박스 신제품이에요. 일단 이렇게 짜고 무게가 좀 가볍다 보니까 이쪽까지 본인이 크든 작든 무리 없이 한 손으로 가능하다. 배터리 잔량인데 맞죠? 이렇게 딱 쓸 때 나와요. 여기 보면 1단, 2단, 3단, 4단 돼 있는데 뭐 껐다가 다시 켜도 단수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시작하는 RPM도 정할 수 있네요. 손이 제가 거의 한 3인치 패드만큼 넓이가 되는데 이렇게 잡았다 하면 백킹 플레이트 뒤로 이렇게 원터치 부품이 있어요. 감싸주니까 손이 다칠 염려도 거의 없다. 요 배터리 끝을 잡고 이렇게 핸들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벼우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 모양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살짝 강도가 있는 단단한 고무 재질, 이쪽도 고무 재질이고 그립 자체에도 고무로 이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딱 잡으면 미끌리지 않는다. 여기도 지금 보면 고무로 바지되는 부분들이 다 돼 있고, 뭐 혹시나 뭐 수리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십자 드라이버 넣어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자가정비를 한다든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뺀다 하면은 이렇게 잡고 제낀 다음에 그냥 딱 빼면 끝나요. 이 원타질 방식이 뭐가 그렇게 편하겠노 하시는데 엄청 편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랜저 편에 썼던 뭐 EXQ 타이니 폴리셔 편심 자체가 노출이 돼 있어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교체할 때 렌치를 계속 써야 되니까 번거롭거든요. 사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원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분리 보관하기도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편심이 지금 12mm인데 제가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교체를 해왔어요. 백업 플레이트가 두 개니까 커팅용, 왁싱용 따로 해가지고 편심에 따라서, 왜냐면 왁싱용은 편심이 안 커도 됩니다. 이 편심이라는 건 이게 얼만큼 넓게 도느냐의 차이거든요.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1.2cm가 떨어져서 돈다 반경이. 근데 3mm 같은 경우는 엄청 작잖아요. 그러니까 오비탈인데 튜얼인데 정말 좁은 부위를 돌게 된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3mm를 끼면 진동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껴보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맞죠? 진동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스크래치 제거할 때는 12mm, 거실 페인트 클렌징 할 때는 3mm, 유막 제거할 때도 3mm가 좋습니다. 왜? 유막 제거할 때는 편심이 미리수가 커서 왕 이렇게 돌게 되면 그 사이드 부품들이 손상을 입을 확률이 정말 커요. 그래서 거의 싱글 폴리셔와 비슷한 제자리에서 도는 그런 구동축을 가지고 있어야 듀얼이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또 3mm 편심을 끼니까 좀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안에 메탈 기어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명품이네. 이게 지금 클리너 왁스라서 페인트 클렌징 겸 왁스 기능도 있는 겁니다. 네, 이제 SPTA 3인치 무선 폴리셔 세트 구성품인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콘패드인데 1인치짜리 이렇게. 이런 게 의외로 가격대가 조금 나가요. 도어 캐치 부분이나 뭐 굴곡진 부분, 곡면인데 좀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이런 곳들에 쓴다. 저런 패드들은 듀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구성 패드가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인데 그냥 이렇게 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엄청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경도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한 2인치 정도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드릴에 끼우는 것 같아요 이건. 아, 여기 어댑터가 또 따로 있네요. 이렇게 끼울 수 있게 이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서 끼울 수 있게 돼 있나 봐요. 플렉시블 케이블인데 본체에 끼운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들고 우리 조각기 하듯이, 원래 이게 조각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드라멜 본품 보시면 이 플렉서블 케이블이 좀 가격대가 나갑니다. 근데 이게 알리발이다 보니까 작다. 이걸로 이제 체결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 돌아가요. 누르고 뺀 다음에 끼우고 꽉 조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이걸 해봤기 때문에 한 다음에 끼우고 이렇게 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트로 딱 맞거든요. 이렇게 들고 윙윙 돌아가면 이제 싱글이죠. 그래서 최대한 낮은 RPM. 요건 이제 충전기 정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커버가 따로 돼 있고 2A 12V. 그래서 총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편심 싱글용 어댑터 이런 식으로 체결할 수 있게 바로 되어 있다. 적혀 있네요. 친구는 12mm 그리고 이 친구는 8mm. 최대 듀얼로 할 수 있는 게 8mm다 그리고 12mm. 보통 많이 쓰는 정도의 편심이에요. 원래는 살짝 굴곡져서 나오던 게 그 전 버전이고 이게 이제 최신형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원터치. 백업 패드는 3인치, 이거는 1.2인치, 1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인치 패드 다 동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저는 일단은 3인치가 주요 오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면은 바로 나온다. 예, 나사식으로 되어 있어서 돌리고, 아까 동봉된 너트가 있었죠? 잡은 다음에 딱 눌러서 너트가 안 돌아가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거는 거예요. 돌리면 끝. 딱딱하죠? 배터리를 바로 끼워 보겠습니다.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스타팅. 그래서 자,
2000, 3000, 4000, 5800 RPM까지 스타팅 누르고 진동은 괜찮은 편이고 근데 확실히 무게감은 바토카 S4보다 살짝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한 100에서 한 300g 사이로 좀 더 무거운 것 같은데 핸들링이 편한 거는 써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렇다. 여기 돌 때 이렇게 돌아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같이 돌죠. 되돌이로 중심부 기준으로 12mm가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돈다. 오비탈 듀얼을 형성한다. 우리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좁게 돌리냐 넓게 돌리냐 이 차이입니다. 변심이라는 것이. 저도 초보 때 이게 조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쉽더라. 8mm로 세팅해서 요 3인치 패드 그대로 해서 도장면에다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듦새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뭐 엄청 고급지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사실 파지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그 러버 재질 모든 면이 그립으로 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 걸 보시면 충분히 감이 오실 겁니다. 라지 사이즈 분들은 봉이 좀 작게 느껴지시겠죠? 그러면 좀 핸들링하기 좀 편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폴리셔의 기능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속도 자체가. 왜냐면 듀얼도 이 3인치라도 국소부위나 이런 곳 가능하다면 면적이 작을 뿐이지 이 폴리싱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스펀지가 단단하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크래치 리무버 신제품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얼마나 가는지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녀석은 배터리 체크 부분이 여기 이제 존재를 한다.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도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지로 하라는 뜻 같아요. RPM 조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이렇게 잡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돌리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하다가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는 일반 유선 폴리셔랑 혹은 무선인데 좀 고급용 이런 거랑 좀 다르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게이지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RPM 조절이 안 된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던 맥가이어스 UC 예, 울티메이트 컴파운드 그런 유의 케미컬입니다. 기온코츠 프랩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기계 잘못 돌리면 이렇게 돼요. 뿌옇게 변했죠 여기. 그래서 패드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 자, 이 제품은 베이서스라는 브랜드인데 중국 브랜드입니다. 무선 진공청소기예요. 그리고 에어건 기능도 있습니다. 하나 또 차에 놔두거나 집에 놔두거나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픽을 하게 됐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팔고 있어요. 왜 선택을 했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큽니다. 스펙은 똑같더라. 오, 몽댕이 뭐 블랙 몽댕이 확 마오는 막 네,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버튼인가? 아 이렇게 지금 이 라인업 자체가 네 가지인데 A1, A2, Pro, A3, A3 Life 이렇게 나옵니다. 뒷공무리 꽁다리 약간 지금 구조가 해삼 같은 구조예요. 먹고 싸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 바로 켜지네요. 배터리 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15,000파스칼이라고 스펙이 기재가 돼 있던데 네 가지 라인업 중에 제일 센 녀석입니다. 볼트 수도 예, 12볼트 640g이네요. 네, 무게가 그냥 고기 한 근 네, 가볍습니다. 65dB 8000A 엄청나네. 뭐 보조 배터리급인데 29.6 뭐 거의 30cm입니다. 크기는 상당히 컴팩트한 편이다. 예, 충전 잭도 있고 불이 좀 켜져서 픽을 하게 됐는데 어두운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또 하게 되잖아요. 예, 여기 또 조명이 들어오고 만듦새 같은 경우도 디자인적으로도 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또 우수했고 현대적으로 좀 느껴졌어요. 촌스럽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 열어봅시다. 아 요렇게 해서 엽니다. 근데 요거는 헤파필터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헤파피터 아시죠? 요거 리필은 알리에서 직접 구매하시거나 국내에서 공식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제품을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4분의 1 가격에 지금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11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단차가 없이 딱 맞네요. 이래 맞아야 되거든요. 다른 데 공기 새는 거 없이 쫙 빨아당기는데 단차는 정확하게 맞다. 요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됐죠? 만족스러운데 나중에 이걸 테스트 한번 해보고 불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걸 어떻게 켜냐 꾹 누르면 켜지고 그리고 안에 보니까 연발광으로 돼 있다. 빼는 버튼이 있을 건데 아 이렇게 돼 있네. 아 이렇게 빼지네요. 예, 이렇게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고 헹궈 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먼지 용량은 70ml입니다 흑경 니켈 도금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고급지다. 먼지가 쌓여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프 세차장 다시 게러지를 찾아가서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가 뱃속 파카 안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 말했다가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 라이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보완해 주더라.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일부러 라이트를 끄고 지금 어두운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직진성이 있는 라이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도움 주는 정도 그리고 헤파 필터로 인해서 좀 다양한 오염물을 걸렀을 때 괜찮지 않았나. 교체도 가능하고 흡입력은 블로우 기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자라지도 정말 세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차량의 먼지라든지 가벼운 오염물 정도를 흡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블로우 기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발수가 좋지 않은 제품인데 성능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피니쉬를 이제 하고 뭔가 사이사이 물기가 남은 것 같은데 흘러내릴 때라든지 뭐 집에 돌아갔는데 틈새에 뭔가 좀 흘렀어. 그럴 때 아 뭔가 풀어내고 싶은데 좀 아쉬움이 남을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에어건에 정말 부합하는 그 성능은 아니지만 아쉬운 걸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성능 정도는 된다. 뭐 당연히 이런 기기에서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좀 웃기겠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베이서스 제품인데 온오용 폴리쉬입니다. 이제 진입하는 초보들을 위한 5인치 무선 폴리쉬입니다. 진짜 전문가스러운 그런 폴리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을 좀 익히고 넘어가기에는 안전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선정을 좀 하게 됐고 뉴 파워 코드리스 일렉트릭 폴리셔 블랙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언박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패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울패드인데 제가 볼 때 마이크로 파이버 느낌이에요. 엄청 얇고 예, 폴리싱 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엠보싱 패드고 요것도 이제 기본적인 패드인데 여기 이제 벨크로 부착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건식 페인트 클렌저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패드입니다. 뭐 스월 리무버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기본적인 설명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요 이제 C타입 케이블 오 좋아 블랙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죠. 지금 뒤에 이제 상세 페이지 보니까 4000A 노이즈는 75dB 5V 2A면 일반적인 우리 휴대폰 충전 그 속도입니다. 급속 충전 그리고 이제 볼테이지 7.4V 배터리 라이프 45mm 그러니까 한 45분 정도 맥스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피드는 이제 2단계로 조절이 된다. 그리고 크기는 이게 125파이 5인치 상당히 만듦새가 좋네요. 그리고 돌아가는 느낌도 좋아요. 지금 네 여기가 이제 15cm 23.6cm 네, 길이가 자 이렇게 한 배터리 체커가 되죠. 세 칸 이제 C타입으로 충전할 수가 있다. 이걸 꾹 누르면 이제 돌아갈 겁니다. 오 자 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꺼지는데 1단은 3300rpm, 2단은 3800rpm이기 때문에 5인치
전문가용 폴리셔를 예를 들어 드리면 2단에서 3단 정도 넘어가는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PM 자체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페인트 클렌징 RPM 속도가 한 3000 중반대 4000 요 정도까지 가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무게가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무게는 한 5-600g 충분합니다. 여자가 지기에도 좋고 남자가 지기에도 좋고 무게감도 괜찮고 밸런스도 괜찮고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앞서 에어리언 블러드 그 편에서 페인트 클렌징 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쓸 때 쓰고 바로 이제 그냥 처박아놨어요. 사실은 너무 밸런스가 안 좋아서 막 지멋대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게도 무겁고 바지도 어렵고 근데 요거는 디자인적인 것도 모던하고 소음적인 부분도 거의 지금 없기 때문에 셀프 세차장에서 남들 눈치 안 보고 피해 안 주고 민폐스럽지 않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시연을 하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보면 진동도 거의 없습니다. 보통 왁싱용 패드가 검정색입니다. 붙이고 저도 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탁탁 켜주시고 아프라 클린 왁스 신제품 이용해서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엄청 가벼워요. 보니까 쭉쭉쭉쭉쭉쭉. 자 일단 3300rpm 가을 하니까 확실히 이제 이 토크가 좀 딸리다 보니까 이 제품이 좀 부족한 건데 전문적인 폴리셔에 비해서 부족한 겁니다. 일단 무게 배분이 좀 괜찮아서 이게 좀 돌리기에 편하네요. 그리고 3300보다는 3800으로 세팅해서 조금 더 핸들링도 쉽고 수월하네요. 증명된 네, 뭐 샤인메이트 제품이나 이런 것들 합쳐서 쓰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반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용도로 구매를 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렇다. 네 이렇게 해서 소개가 다 끝났는데 할인코드 더 늦기 전에 빨리 받으셔가지고 올바른 선택하시고 필요도 없는데 구매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질 않길 바랍니다. 예, 당근으로 또 대팔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진짜 쓰고 싶은 분들이 꼭 쓰실 수 있게 약간 긴가민가 한데 하시면 차라리 그냥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들 가성비 템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장만하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제작 비용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물건을 사시면 제가 이 할인 코드로 인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개당 몇천 원씩 이렇게 받아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액동이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구입하신다면 그게 더 이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 끼지 않습니까? 첫 알리익스프레스랑 협업한 제품 그리고 샤인프링님도 지금 진행을 하고 라이너스님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제품이 있지만 거기서 구입 못하셨다면 여기서 구입 못하셨다면 거기서 필요하신 게 있다면 바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맥시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